프리미어리그 개막 스포티비 나우. 파리의 밤을 수놓았던 성화가 꺼지면서 올림픽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 마무리는 역도 박혜정. 여자 81kg급에서 인상 131kg, 용상 168kg, 합계 299kg을 들어올려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중국의 리원원과는 10kg 차이였습니다. 첫 올림픽 출전이었다는 점, 리원원이 세계기록 보유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혜정의 도전은 대단했습니다. 일단 은메달 땄다는 거에 너무 기쁘고 솔직히 실감도 안 나고 지금 아직 시합 끝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대우정 성승민, 김선우도 역사를 썼습니다. 성승민은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르는 기록도 만들었습니다. 김선우는 8위로 자신의 최고 성적을 새로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메달이 나오면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예상했던 금메달 5개의 3배 가까이 육박합니다. 2008 베이징, 2012 런던 대회와 함께 최다 금메달 타이를 이뤘습니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단체 구기 종목이 본선 진출에 실패, 1976 몬트리올 대회 이래 48년 만에 최소 선수단이라는 위기감이 조성됐지만 종목마다 세대 교체가 잘 이뤄졌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선수들의 도전의식이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매달 종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지역의 모든 종목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통적 효자 종목인 양궁, 펜싱은 물론 사격,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유도, 복싱, 수영 등 그동안 메달 획득에 고전했거나 세계의 벽이 높았던 종목에서도 역대 최고이자 그에 준하는 성취를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파리 인근 퐁텐블로시에 만든 사전 훈련 캠프와 급식 지원 센터를 아우른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도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꾸준히 지원했던 종목들은 결과물로 증명했습니다. 전 종목을 석권한 양궁은 현대자동차, 펜싱은 SK가 후원했습니다. 종목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회장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스포츠를 향한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의 지원이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 10대 대기업들, 30대 기업, 단돈 100만 원도 후원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국가의 브랜드라든지 또 밸류업을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그 자괴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17일 동안의 열전을 끝낸 대표팀은 2년 뒤인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해 달립니다. 이후 2028 LA올림픽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입니다.